우리 모두 공생하여 우리 마다 그리
만나 이루어질까. 이 노래 몰라요? 다 알잖아요. 한번 해봐요. 사람을 뭘로 먹으랍니까? 돈 주라고 간 거 아닌데. 언니 뭐 맛있대? 언니 돈 하나 먹고 줄래? 괜찮니? 눈 맞은 새가 사랑 때문에 아파하소서. 홍시가 저런 유람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 원친다. 생각해봐라 눈물이 흘러온다. 우리 엄마가 그리 원친다. 한번 더 생각해봐라 가슴이 찡한다.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고마워진다.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뭐라 철씨 그리 쌌나? 말하려면 좀 크게 해봐라. 잘 안 들린다 이기나. 뭐라고요? 형님 니도 잘생겼다. 나 저런 인물 처음 보네. 원래 칭찬은 칭찬을 낳고 그럼 혼담은 혼담을 낳기 마련이. 하여간에 야 어저께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 세상에. 내가 어저께도 말했는데 이 주말하고 일요일보다는 평일날 더 재밌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저것들이 물건 팔아쳐먹으려고 눈깔이 삐삐가 물건만 팔아쳐먹으려고. 평일날에는 많이 하니까 공연 열심히 해가지고 땡기려고 그러는 게 있거든.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평일날 오시면 편하게 놀고 재미나게 우리 여러가지. 좀 전에 우리 까치품바님 보셨죠? 예, 천재는 99%의 노력과 맞나? 1%의 영감이라는 말이 나는 까치품바를 보면서 느낍니다. 행패도 없었습니다. 한 18년 전만 해도 행패도 없었어요. 그러니 노력 노력 두 번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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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마치 18년이라는 세월을 노력에 의해서 이런 어떤 공연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까 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귀 한쪽이 안 들려요. 저희들 같으면 아마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은 의지로 깡당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우리 까치품바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보고 풍각쟁이라 그럽니다. 옛말에 풍각쟁이. 거지는 무식한 놈들이 우리 보고 거지라 그러고 못 배운 것들 어디서 만나면 야 거지야 야 각설이야. 배우신 분들은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따라해보세요. 풍각쟁이. 또 배우신 분들은 우리 보고 박사장님. 박설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응? 옴길 각. 옮겨 다닌다 이 말이. 옮기 따라한다. 옴길 각. 옴길 각.
말씀설, 말씀설 전할 이 옮겨 다니면서 말들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원효 대사님이 시초입니다. 원효 대사님 아세요? 자, 또 먹으세요. 각설이가 춤만 추고 노래만 부른 줄 아세요? 네. 풍자와 해악을 곁들여서 대통령도 까고 국회의원도 까고 그럼 그렇게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들은 풍각쟁이입니다. 자리여 큰 붕알 바치고 경례. 여러분도 풍각쟁이 각설이 마당에 품 잡으려고 그들이랑 테레비나 쳐보시고 이런 자리 오건 각설이가 되고 풍각쟁이가 돼서 같이 점치고 박수치고 어울리다 가는 기라 내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기가 안 맞아가지고 요것이 생방송의 묘미라는 거거든. 죄송합니다. 아이 쪽팔려라. 저 뒤에 좀 보세요. MBC에서 나와가지고 찰 아유 쳤다 보기는 씨발 쪽팔린 게 아직 다시 갑니다. 어허이. 좋다.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점점 우리네 인생 한도 많고 서로도 많은 자네와 나는 상류 아닌 인류라네. 오늘은 어디에서 마스카라 군단장은 곱게 하고 한도 많고 서름 많은 당신과 나는 섹시한 군단쟁이야. 허이야디야 허이야디야 자녀와 나는 허야디야 허야디야 너나 나나 동탄근 인생 아스천인 목소리에 어제의 슬픔을 난 모두 잊고 신나게 놀아봐라. 박수만 치지 말고 어깨춤도 한번 쳐봐. 눈이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갈 곳도 많은 우리네 인생 한도 많고 서름 많은 자네와 나는 상류 아닌 인류라네. 오늘은 일산당에서 꽃단장을 차려입고 한풀이를 불어올더라. 한도 많고 서름 많은 당신과 나는 멋쟁이 풍각쟁이야. 허이야 비야 와 나는 빈속인 것을
기억나는 장소 소리 오늘의 근실 일라 모두들 있고 신나게 놀다 가소 가슴 울지만 얼굴은 못 보이네 우리는 동갑쟁이 나 이 돈 받는데 28년 걸렸다. 몇 년 걸렸다고? 28년 해봐라. 썩창피해서 안 된다.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제야 나타난다. 요새 2조 10호가 나본다고 그래서 확인 한번 하고 인사를 하던가 말던가. 아이고, 아니 이거 이렇게 나갔다. 진짜다, 진짜. 박수 한번 쳐주시오. 세상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자 하나. 동그라미가 여섯 개고 일자 하나면 얼마예요? 다시 한번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네. 여섯 개야.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거지가 뭐, 볼 거 있다고. 세상에. 저 뒤에서 안 보이는데도. 당신은 우리 형님들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부모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쳐다도 안 보는데 저 뒤에서 저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 님의 등불 한 번만 나고 부처님한테 기원 한번 드리고 응? 비가로 가자. 예만 애말로 한번 가자. 신나게 한번 합시다. 네. 님의 등불 알지요? 자, 다같이 예병대 박수 준비. 전부 저또박이들만 나와. 예병대 박수 몰라 얘. 자, 한번 예병대 박수 준비. 하늘에서 땅으로 시작. 오늘은 어디 가서 땡깡을 놓고 내일은 어디 가서 진짜를 찍나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절아 뿌리 빠빠라 올라 한번 해봅시다. 에? 박수 많이 치면 내가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뱉어내면 내가 좋은 게 아니야. 누구들이 좋은 거예요. 속에 있는 슬픔, 아픔, 괴로움, 근심, 걱정 끝으로 뱉어내라 이 말이야. 준비됐나? 됐다. 해병대 박수 준비. 옳지. 안 하면 맞아 죽게 생겼지. 자, 하늘에서 땅으로 시작 가자.
제가 눈 감고 공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면 제가 놀래요.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눈 뜨고 있을 때 나오세요. 오늘 깜짝 놀랐네요. 자, 지금까지는 리허설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아우, 왜 이리 좋은 거 했다. 씨발하고 뚜껑을 쓸고 힘들어. 아이고, 신나라. 지금 하는 거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의식. 뭔 말인지 알죠? 신을 믿는다는 건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시든, 부처님을 믿으시든, 신을 믿는다는 건 좋아요. 각설이 마당에서 신 따지지 말고, 고무신이 운동하니 따지지 말고, 예? 그저 각설이 마당에서는 각설이로 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전 부처님전 천지신령님전 비나이다. 신이 계신다면, 정령신이 계신다면 흔들고 지친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어디 잠시나마 각설이 보시며 힐링하고 마음 위안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비가로 가자, 비가.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시작인데 딱 시간대가 딱 보니까 사람 빠질 때네 빠질 때.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포위가 돼가지고 도망을 못 가는데 저 뒤에 서 있는 새끼들이 언제 도망갈지 몰라. 그래서 메뚜기도 한 차리고 물날 때 조개 팔아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교육을 했거든. 사람 있을 때 장사해라. 우리 언니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언을 남기지. 양푼아 사람 있을 때 장사해라. 야 우리 엄마 유언 좀. 누나 사모님 야 이 년더라 이제 공연 열심히 할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엿만 팔아갖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중소기업 상품 선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죽기 살기로 하는 이유도 그 중소기업 상품 하나 선전하려고. 누나 한 사람 가면 두 사람 가네. 그치 새끼를 키움스러워 그따구로 세상을 산다 그래. 하나도 없네. 보자 보자. 만약에 안 샀으면 저 꼭지를 물었다. 이거 우리한테 산 거 아니네. 아이고 이런 거 주지 말고 칫솔 하나 사. 칫솔을 저 빨리 갖고 와봐. 나 이 선전 한 번만 할게요. 분위기가 완전 다운이 돼버렸어. 물건을 팔게 되면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그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공짜 없지요? 다 대가를 치르더라고. 그럼 노래 한 곡 하고 할게요. 노래 한 곡 하고. 세월강 하나 주시죠. 준다고. 세상을 다 가져갈 기가 천만 년. 가수. 자, 우리 더 나은 가수입니다. 예, 신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가수는 더 나은, 노래는 세월강. 박수! 세상을 다 가져갈 기가 천만 년을 살기가 그냥 저냥 살다가 가볍게 오라 하면 가볍게 어차피 인생의 세월당에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 계절 자랑하다가 때가 되면 지고 마는 거 살면서 징징 울지 말자. 호호 웃어요. 철것은 바람처럼 사느냐. 너희 괜찮지요? 저기 이제 MBC에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시작. 잡았어요? 안 잡, 못 잡았다. 다시 시작. 준다고 다 가져갈 기가 천만 년을 살기가 이해 없이 살다가 가는데 인연 없이 가는데 어차피 인생의 세월당에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노래 좋아요? 네. 앵콜이요? 아휴, 세상에. 고마워.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노래 한 곡 더 하고 북쳐라, 박수. 그냥 노래는 부르지 말고 북만 쳐라, 이 새끼야, 박수. 노래 한 곡 더 해라, 박수. 3,000명. 쳐라 박수. 예, 한 명.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보릿고개 한번 하자. 보릿고개. 왕년에 지금 분위기가 왕년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띄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왕년에 이러면 저것도 다 큽니다. 조금 더 해줄게요. 자, 보릿고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를 불러야지. 예, 이 노래 한 곡 더 하고 앵콜이 나오면 딱 한 곡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공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여 그때 그 시절 보릿고개 가지마도 안 해줘. 가지마 바로 연결해서 그거 부를래. 아시는 노래를 불러야 돼. 아시는 노래를. 그럼 저기 시선 흐트리지 말고 저기요 저 시선 흐트리지 말고 들어가 계세요. 네. 아이야 믿지 마라 나는 안 쳐다보고 시발 저쪽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대잡고 물 한 바가지 대체 무엇이든 글쎄 어찌 사셨소. 좁은 몸이에 그 시절 바람들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 불길이 떠떠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 한숨이었소. 노래를 최선을 다해서 한 곡 부르고 나면 힘이 쫙 빠집니다. 아이야 우지 마라 내 끝을 가슴이 보릿고개 조물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새벽 어찌 사셨소. 좋은 목비에 그 시절 바람들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를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 어머니 한숨이었어.
물길이 꺾어 물던 슬픈 곡절은 어머님 통곡이었소. 나는 이제부터 장구치고 노래하고 여러분들은 박수치고 노래하고 가자. 셋! 자, 살살 시동을 거는 게라. 좋다! 헤! 가지 마! 가지 마! 도망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들 눈물 밤을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와도 달라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올래인다. 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들이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와라 그리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 일고 눈물 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 그리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 일도 자리야 선배 사실 제가 노래는 솔직히 말하면 나훈아 씨보다는 못합니다. 근데 태진아 씨하고는 거의 비등비다고 송대관 씨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은 온가 온가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 마음이 불안해 아까 칫솔 팔기 전에 CD 팔 걸 괜히 칫솔을 팔아가지고 어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니까 불안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네. 여러분들도 그잖아요. 여기 나올 중에 집구석에다가 저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나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가 지금 딱 그 짝 났어. 그래가지고 저기 나 CD 홍보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CD 홍보 한번 하고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홍보해라 박수. 40명 하지 마라 박수. 독한 놈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조용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노래 그냥 즐거운 노래 말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면 술 한잔 건네던 어른들의 말씀 한 세월 지나 눈물 겹게 가슴 시리네 왕년에 그 누구나 잘 나가던 시절 없었겠냐마는 내가 나를 잊었던 시절 이었지 큰 소리 뻥뻥 치며 공잡던 나 엊그제 갔건만 강물처럼 흘렀네 막걸리 한 사발에 인생을 안주 삼아 마셔봐도 비어가는 가슴 왕년이 그립구나 왕년이 그리워 나도 20살 때 잠깐 왔는데 이제 30살 되고 남겠지 큰 소리 뻥뻥 치며 공잡던 난 엊그제 가끔만 강물처럼 흘렀네 막걸리 한 사발에 인생을 마셔봐도 왕년이 그립구나 왕년이 그리워 죽어도 앵콜을 안 하네. 죽어도 앵콜을 안 하네. 그나저나 큰일 났다. 우리 홍가이 나와야 되는데. 시끄러워, 시끼야. 그런데 가슴들이 행인들은 그리 눈치가 없나? 왕년이 그리. 이러면 뭐 하나 있어야지. 알았어. 오늘 앨범 준비됐나? 노래 한 곡 돼야겠다. 우리 동다이 준비하고 사실 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세상에 노래 부르면 주려고 했어. 지금 시간이요? 어우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가는 몰라. 약속했으니까 북공연 한번 하자. 북공연을 한번 해야 돼. 약속을 했는데 안 하면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행위거든 제가 제가 잠을 못 자요 북 한번 치고 네. 제가 동전 인생이란 노래를 한 곡 더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홍다이 분만 모실게요 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갑시다 헤이 여러분들 병원에 혹시 누워 계시는 분들 예, 삶을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포기하면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럼 갈 때까지 어느 그룹에 비가 드는지 누가 알아. 버티고 버티다 보면 또 좋은 약도 나올 수도 있느니라. 그지요? 씨발 대답들이 없다. 아니 마이크가 너무 크잖아. 옛날에 암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다 속병인 줄 알고 소다 먹고 그랬잖아요. 자꾸 의술이 발달을 하니까 지금은 암도 완치가 됩니다. 옛날에 어느 고대감실 높은 집 부귀영화 누리시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쓰다가 용하다는 큰절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스님 제 병은 안 낫는 겁니까? 그러게 그 큰 스님이 암 그래가지고 암이 됐잖아. 이게 웃을 일 아닙니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자리에서 빨리 떡 일어나셔서 양팔을 휘저으면서 양다리로 걸으면서 일산지 각설이 공연 구경하러 오시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마이크 켰나요? 음악을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목소리 때문에 음악이 안 들려요. 힘이 듭니다. 지금 힘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면 힘이 납니다. 한번 쳐볼래? 미나이다. 부처님들 미나이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지치고 힘드시고 병들어 고통받으시는 분들 잠시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힐링을 찾으시고 안정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어허이! 반대로 한번 가자. 반대.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가슴속에 아픈 사연 하나씩 갖고 오늘도 각설이 앞에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다. 고맙습니다. 네. 자. 좋다. 어이, 대놓고 우기 있냐? 머리에다 두드리고서 열지 곧지 곱겠지 그가 찌그러진 깡통에 인생을 담아 흐둥기다 흐둥기둥기다 내 발자이다 오늘도 춤을 추며 어리다 허야 어린이 밤 되니까